존경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훈 의원입니다. 지난 2015년 맥킨지 보고서의 연구 결과에서 2025년까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 도시 중 우리 화성시가 전 세계 4위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측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듯 우리 화성시는 5년간 인구 증가 전국 1위, 2년 연속 행정서비스 품질 지수 1위, IQ이 좋은 도시,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친화 도시로서 모두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성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모두가 선망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른 지자체가 시도하지 않는 여러 분야에 대하여 우리 시가 앞장서서 행정의 본보기가 될 만한 선례를 남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시는 해안을 끼고 있는 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섬인 북하도 같은 곳에도 아직 접안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교통 약자들이 자가적으로 배에 승선하거나 하선하는 데에는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접안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더 확장하여 교통 약자용 승하선의 시설까지 추가적으로 설치한다면 주민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섬 지역이 관광지로서 기능 또한 확대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생활 속에 마땅한 작은 불편들에 대하여 세심한 행정 서비스를 펼친다면 타 지자체가 이제 우리를 같이 마킹할 수 있는 우수 행정 사례들을 만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화성시청 내 부서관이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시민들께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교통 약자들이 이동 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했으면 합니다. 그 중에서도 복지와 관련된 부서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 나아가서 시민을 위한 문턱, 보도턱, 마음의 턱을 없애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일례로 아직도 관내에 있는 많은 도로 및 횡단보도에 경계선이 툭과 한이 넓은 그레이팅, 잘못된 점자 블록 등으로 인하여 교통약자들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과와 도로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등이 협업을 통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장애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불편함이 없는 거리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지원의 손길이, 대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는 운동하다 다쳐 중도 장애인으로서 지내오며 장애인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결코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특혜가 아닌 것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이며 장애인이며 체육인이며 화성인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내 삶을 바꾸는 화성,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적극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체적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